어제였습니다. 하나시스템이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죠. 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주 배정 방식으로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통신 위성을 쏘고요. 그리고 하늘에 에어 모빌리티 띄우겠다. 이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보고 투자를 좀 과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피력이 된 바 있습니다. 공시 내용을 준비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조달한 자금을 탑업인 증권 취득에 7천억 원을 사용하고 운영자금 3,900억 원, 시설자금 1,1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주 7,868만 9천 주 새로 발행하고요. 이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을 예정이에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22일이고 청약 예정일은 6월 3일에서 4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 발행가는 주당 15,250원인데 구주주는 주당 한 0.58주의 신주 배정을 받고요. 또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 대표 주관사로 이제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어디에 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어디에 쓰일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을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에도 위성통신에 5천억 원, 그리고 에어 모빌리티 UAM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이제 4,500억 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나눠서 좀 설명드리면 위성통신 경우 이제 보이시죠? 이쪽 이제 쭉 제가 이제 세부 내용을 적어놨고요. 눈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이제 2023년까지 독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린대요. 그래서 적에도 위성 통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25년 되면 이제 정식 서비스를 만나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자, 그 밑에 에어 모빌리티 사업 있죠.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에서 에어 모빌리티 기체, 뭐 핵심인 전기 추진 시스템을 시험할 계획이고 2019년부터요. 미국의 오버 에어와 에어 모빌리티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사실 이제 개발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버 에어 이건 좀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UAM의 선두권 업체입니다. 근데 좀 유명해요. 그리고 2024년 기체 개발하고 25년 같은 경우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이 부분으로도 좀 강점으로 봤는데 2030년까지요. 사업 매출액을 얼마로 봤는지 아세요? 11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서 보셨다시피 블록체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2,500억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총 신사업에 투자하는 거 2030년까지 매출 23조를 달성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로 이제 이런 부분을 조달했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예요. 많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기업들이 이 방법을 곳곳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요. 자본만 이제 증가하는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좀 당길 때 뭐 이자 같은 걸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런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런 유상증자를 활용한다라는 또 시장의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신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최근 많이 나오는 세트랙 아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뭐 우주 개발 업체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느낌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주가 할인의 요소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업 대부분을요 이 벤처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분석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본조달을
개발을 통해서 직접 수행 영역이 이제 확대되면 경쟁사에 준해서 밸류에이션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우주항공 ETF 출시한다고 해서 또 뜨거운 관심을 네, 네. 보였고 간밤 뉴욕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런 흐름이고 2030년까지 이제 5G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6G 이런 부분으로 위성통신체계 탑기업 업체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에어 모빌리티 이제 사업 역시 플라잉카 등의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기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UAM 사업이 기체 개발에 이제 가시권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도 굉장히 이제 이 시장을 좋게 봤는데 하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2030년 보통 이제 2030년을 기준으로 네.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가상화폐 이런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구매 가능한다 이런 네. 이슈 있잖아요. 영역 확대가 이제 진행 중인 만큼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 보관, 거래, 뭐 수수료, 수취 이런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신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과거는 방산전자 회사였거든요. 이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이제 항공과 우주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피력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지난주 이제 장 마감할 때부터 어제까지 한 2%대 계속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3% 조금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이게 이제 지분 희석이라든지 물량 부담으로 이제 악재로 좀 인식한 건 아닌가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 굉장히 크다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거 하나 시스템 보시면 기준으로 시총이 2조 2천억 원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살짝 넘어서는데 네.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서는 약 55%에 달하는 규모를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되면 주식 수가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이제 새롭게 발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건데 이 때문에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수 증가에 따라서 주가 하락 이런 부분으로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공식이 이제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분 희석이나 아니면 물량 부담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제기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 시스템이 어제는 약세였지만 오늘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소식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2.37%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 방향에 따라서 나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은 사업적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올려잡았는데 하나의 미래와 한 배를 갈아타보자. 이런 예, 느낌의 이제 제목의 리포트였으니까 네.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싱그러운 두 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